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임명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코로나 환자분들을 양로병원에서 돌본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 구독자분들은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저도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 환자분들에게 처음에 입원하실 때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꼭 체크를 하고 비타민 D를 5,000유닛씩 꼬박꼬박 드렸습니다. 이제 3월 초부터 LA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양로병원에서도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. 제 양로병원 환자분들 중에서는 80대나 9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치매가 있으시거나 투석을 하시는 이런 기저질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 특별히 걱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나왔을 때 저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런 어르신들이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하지만 신기하게도 열이 며칠 나다가 호흡기 증상들 아니면 설사를 며칠 있으시다가 점점 다시 좋아지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한 분, 두 분만 좋아지는 거를 봤는데 이제는 10분, 12분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는 거를 보면서 아, 이게 정말 비타민 D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돌아가셨고 비타민 D가 코로나19의 완벽한 치료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기였기 때문에 다른 논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았어요.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가 이 코로나19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미국, 영국, 이탈리아, 스페인, 중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작은 통계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요. 이 테이블을 보시면 212명의 환자분들의 경도 정도의 증상 그리고 평소에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, 좀 심한 증상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분들의 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체크를 했는데요. 신기하게도 비타민 D가 정상이신 분들은 보시면 경도로 더 많이 나타나고 더 심한 증상들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결핍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코로나19가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경험한 것 말고도 이렇게 다른 의사들도 같은 비타민 D의 효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비타민 D가 충분하면은 왜 중증으로 가지 않은지 의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ACE2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몸에 침투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본래 ACE2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데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? 원래 ACE2는 이 엔지오텐신2라는 나쁜 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이 ACE2 수용체들이 다 써져 버려가지고 이 엔지오텐신2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. 그래서 이 엔지오텐신2가 이 폐도 망가뜨리고 심장도 망가뜨리고 콩팥도 망가뜨리고 장에도 망가뜨려서 설사도 하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, 이 나쁜 엔지오텐신2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뿐만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증일 때 이 엔지오텐신2가 또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논문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으면은 이 방금 아까 보셨던 엔지오텐신 요거가 올라가기 때문에 폐, 렁, 폐에 섬유화가 된다 라는 논문이에요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비타민 D 결핍증 때문에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비타민 D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상시험이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한창 비타민 D에 대한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그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비타민 D를 드리는 것은 해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잠깐! 비타민 D가 많으면은 코로나에 안 걸리거나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비타민 D가 적으면은요, 코로나에 걸릴 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.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